이게 말이 돼?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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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한번 보고 나오는 거야. 직접 잠금. 와, 이걸로, 이 번개 스킬로 잡는 거잖아. 이게 말이 돼. 오! 나왔다. 역시 애니에서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한번 보고 나오는 거야. 특정 장갑. 와, 이걸로, 이 번개 스킬로 잡는 거잖아. 한번 볼게요. 1대1이네요, 1대1. 달리는 모습이 이렇게 나오네요. 평타가 요렇게 가는 거고. 이게 뭐 반지가 나는 캐릭터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깃발을 뽑으면 득점자로 바뀌네요. 깃발을 뽑고 득점자로 바뀌고 다시 수비수로 바뀌었어요. 와, 깃발을 뽑을 때는 저절로 득점자로 바뀌는 것 같은데요? 그러네, 미쳤다. 이게 말이 되냐? 야, 씨. 깃발을 뽑으면 그냥 득점자로 바뀌어요. 스킬이나 한번 써봐라. 와, 때리면 공격수로 바뀌어요. 참. 개사기 캐를 만들었구만. 스킬이나 한번 써봐라. 야, 때릴 때는 공격수로 바뀝니다. 이거 봐요, 공격수로 바뀌죠? 때리면 공격수로 바뀌어요. 스킬 한번 보고 싶은데. 요거요. 아, 이거 감전 주네요. 요건 감전 효과 주는 것 같고요. 1세 감전 효과고. 자, 2세 한번 썼으면 좋겠는데. 이거 범위가 크네. 아, 스킬이 3개네요. 주먹으로 치고, 발로 치고. 이렇게. 아, 근데 엄청나게 막 이펙트가 막 진짜 장난 아니다. 막 이런 느낌도 없네요, 별로. 이게 생각보다 캐릭터가 막 멋있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막, 저 뭐냐, 인수용 카이도 나오고, 막 이랬을 때 스킬에서 주는 그 간지가 없어. 확정 뽑기로 안 나올 것 같아요? 확정 뽑기로 나오죠. 어떻게 확정 뽑기로 안 나오나요? 뿅비처럼 몇 개 모았니? 어허. 야, 근데 득점자로 봤을 때 장난 아닌데? 어? 안 나가 떨어지네요? 깃발 뽑을 때 안 나가 떨어지네요? 사기 캐 여기 하나 나왔습니다. 멋있지는 않지만. 요게 뭐야, 중간에 이렇게? 아, 회복하는구나.